배성재 폭행방지 퀴즈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갱방지 퀴즈쇼 배성재입니다. 한국 생활은 좀 어떠십니까? 말이 잘 안 통해서 좀 불편하거나 한 적은 없으신가요? 특히 한국어가 좀 약하신 이민자분들은 얼마나 불편한 게 많으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한국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 왜 안 되지? 지금 저분이 들고 계신 핸드폰이 뭐야? 좀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무슨 일일까요? 에이 진짜! 예, 자 채팅창에 솔직히 핸드폰 구매는 한국인들도 어렵다. 인정, 완전 인정. 베트남에서 오신 분 찾네요. 자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 야, 퀴즈를 좀 풀어주세요. 퀴즈 정답은 3번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사은품을 많이 주더라도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설명을 들은 금액과 실제로 결제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까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서 이해가 어렵다 싶으면 직원에게 꼭 다시 한번 그 계약서 문구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한국어를 잘하는 주변 친구가 있으시다면 그 친구에게 계약서를 좀 보여주시고 확인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계약 기간, 통신 요금. 특히 스마트폰 구입할 때 이게 너무 복잡해서 피해를 보시거든요.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걸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요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적혀 있거나 강제적으로 계약을 했다 하면 개통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통 철회. 그 이외에 문제가 발생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국번 없이 1372번입니다.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372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 단추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저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상해. 어, 뭐? 너가 하는 거야. 떠내놔. 어? 지금 떠내놔. 빨리 떠내놔. 아, 이거는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게 같은 말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환불해 주세요. 빨리 읽으면 환불해 주세요. 환불. 만약에 물건을 샀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도 이게 망가져 있었다. 그럼 그 물건을 들고 가서 말씀하십시오. 불량이에요. 환불해 주세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불량은 물건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는데 받아보니까 내가 사지도 않은 다른 물건이 왔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오배송 물건이에요. 환불해 주세요. 오배송. 내가 사지 않은 물건. 엉뚱한 물건이 온 것을 말합니다. 오. 자, 불량 이퀄 망가짐. 오배송 이퀄 잘못 옴. 예, 정리를 해주신 우리 왁자님 감사합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자, 아까부터 자꾸 저한테 뭐라고 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차단합니다. 그만하세요. 아시겠죠? 오배송 환불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망가진 물건이 왔다. 불량이에요. 환불해 주세요. 잘못된 물건이 왔다. 오배송이에요. 환불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언제 와? 에이, 계속 클릭 한다고 저게 빨리 오는 게 아닐 텐데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걸 계속 광클을 하고 계실까요? 계속 클릭.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잘생겼다. 아, 제 얘기군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 Do you know 배성재 이걸 입국심사처럼 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건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힘든 게 없죠. 배송되기로 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 그러면 구매한 쇼핑몰에 꼭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세요.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직도 물건을 못 받았어요. 배송이 너무 늦네요. 확인해주세요. 제가 주문을 했는데 배송해주셨는지 확인을 부탁드려요. 배송 문의드리려고 전화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의 퀴즈쇼는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꼭 물어보자. 두 번째,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면 환불해주세요. 세 번째, 배송이 너무 늦는다 싶으면 스마트폰을 들어서 배송에 대해 물어보자. 네, 우리나라 한국 생각보다 살기 쉬운 나라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소비자 피해가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들어서 1372번에 문의를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소비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 가서 당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